안녕하세요. 산야초 효소 연구원 김시한 원장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담았던 비트를 갖다가 확인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비트 담은 지가 꽤 오랜 시간이 이제 됐죠. 그래서 발효가 지금 거의 다 끝날 시점에 와 있어요. 그래서 탕 색깔이라든가 또한 이제 액을 갖다가 조금 떠서 맛을 보고 색깔도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제 걸러야 될지를 갖다가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살펴보시죠. 지금 여기 오게 되면 비트가 잘 발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색깔을 한번 보시게 되면 굉장히 이쁘시죠, 그렇죠? 그래서 뚜껑을 열고 안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거의 다 이제 발효가 다 끝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주위에 거품이 하나도 없죠, 그죠? 발효가 다 끝났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액을 한번 떠서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요게 이제 비터 원액입니다. 그래서 색깔이 굉장히 이쁘죠, 그죠? 잘 이제 빠져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비트 맛이 그대로 이제 다 나오고요. 색깔도 이제 다 빠져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숙성에 들어가게 되면 당도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달지 않습니다. 그래서 달지 않는 명품 효소는 원액을 먹어도 달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 잘 이루어져야 될것 같습니다. 그거의 이제 근본적인 부분은 이제 만드는 과정이라든가 또한 발효가 진행되는 것을 살펴봄으로써 설탕을 처음부터 1대1로 넣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50% 정도 사용하고 30% 가지고 먹이로 중간중간에 사용해야 된다라고 이 부분을 갖다가 잘 기억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비트를 갖다가 발효가 거의 끝난 상태를 갖다가 한번 먹어보고 색깔도 확인하고 그러면서 농도도 확인하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에 비트 같은 경우에는 걸러서 숙성으로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김시안 원장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기대를 해주시고 달지 않는 명품 효소를 살펴봐 주셔서 지금 만들고 계시는 것을 적용을 한번 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